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이선미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쓰기 1부분 같이 한번 공부해 볼 건데요. 자, 쓰기 1부분은 71번부터 75번까지 총 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이러한 형식으로 출제가 되는데, 요거 원래 한 문장이었던 거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순서를 막 섞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순서를 올바로 잡아서 써주시고, 문장 끝에는 마침표나 물음표까지, 문장 부호까지 써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배워볼 문법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페이자 피동문이에요. 진짜 너무 중요한 거. 제가 중국어의 어순,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파자문, 그리고 페이자문이라고 했죠. 바로 그 마지막 피날레, 피날레, 나 지금 발음 좋았다. 자, 그거 페이자문으로 한번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피동문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형식을 보셔도 수동자, 그리고 행위자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어렵죠. 그러면 이렇게 바꿔볼게요. 피해자, 그리고 범인. 피해자는 당한 사람이죠. 범인은요, 저지른 사람이요.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 타, 그녀는 베이, 라오시, 선생님, 피핑, 수러, 구원은 뭐 한 적 있다 라는 동태조사죠. 자, 욕을 먹은 거예요. 피핑, 비평을 들었는데 타가 당한 걸까요? 라오실이 당한 걸까요? 발음이 이상해. 그래서 선생님이 그녀를 욕한 거예요? 그녀가 선생님을 욕한 걸까요? 그렇죠. 선생님이 그녀를 욕한 거예요. 피해자가 되겠고요. 선생님은 범인입니다. 뭐를 저지른? 이 피핑이라는 수러를 저지른 범인. 그래서 앞쪽 주어 자리에 피해자 써주시고요. 뒤쪽에 목적어 자리에 범인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녀는 선생님한테 욕을 한번 들었다, 비평을 들었다 라는 거고, 끝에 기타 성분 쓰는 거, 요거는 기타 성분 쓰는 거는 받자문과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받자문도 똑같은 형식이었잖아요. 주어바, 목적어, 수러, 기타 성분이었죠. 지금 베이자문도 똑같아요. 주어, 베이, 목적어, 수러, 기타 성분, 그쵸? 근데 베이자문에서는 앞에가 뭐? 피해자, 뒤쪽이 범인이고요. 받자문에서는 앞쪽이 범인, 저지른 사람, 뒤쪽이 당한 피해자입니다. 뒤에 기타 성분 쓰는 것까지 똑같지만 요거 범인과 피해자, 주어랑 목적어 자리만 딱 뒤집어 써주면 끝!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풀기 전에 잠깐만 하나 더 특징을 조금 봐야 되는데요. 특징, 우리 했던 거예요. 수러 뒤에 기타 성분이 있어야 된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근데 동태조사 러랑 부어가 와야 되고요. 가능 부어를 제외한 부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 시간명사, 부사, 조동사 어디에? 페이 앞에. 이것도 했던 내용이죠. 그때는 바 앞이었잖아요. 바자문, 페이자문 똑같은 거기 때문에, 똑같은 거는 아니지만 형식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동태조사 쓰이는 게 조금 다르기는 해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미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제시된 것들을 나열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뭐가 쓰이는지보다는 위치를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거 빼이 뒤에 오는 행위자는 생략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아까 주어, 빼이, 목적어, 수러, 기타 성분이죠. 이 바로 빼이 뒤에 오는 행위자가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빼이 뒤쪽에 바로 동사가 연결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제시된 게 명사 하나, 명사 하나, 빼이 하나, 그 다음 동사 하나, 그리고 기타 성분이 될 만한 거 하나 이렇게 주어지면 명사와 명사를 주어 또는 목적어 자리에 쇽쇽 넣어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명사가 하나 없어, 그냥 명사 빼이, 동사 기타 성분 이렇게 있으면 이 명사는 목적어 자리가 아니라 어디에 넣어야 된다? 주어 자리에 넣어주셔야 돼요. 요게 바로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우리 받자문 있으면 바가 딱 나면 왕 이렇게 했었죠. 빼이 있으니까 빼이자문 왕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빼이자문에 어선 쓰시면 돼요. 주어, 빼이, 목적어, 수러, 기타, 성분. 됐죠? 그 다음 주어 자리에 쓰이는 게 범인, 피해자, 피해자, 목적어 자리에는요? 그렇죠. 범인이 쓰이는 거였죠. 그 다음 수러 써주고 기타 성분 써주면 되는데 지금 딱 보니까 더 뒤쪽이니까 명사, 띠 남동생도 명사가 되겠죠. 여기 있는 카이가 운전하다라는 수러, 주어 올라가 기타 성분이 되겠네요. 그러면 카이 올라,
해주시고 운전한 게 차가 운전한 걸까요? 남동생이 운전한 걸까요? 그렇죠. 남동생이 운전한 거니까 PD를 주어 자리에 그리고 빼이는 그대로 내려와주고 목적어 자리에 뭐를? 워더 신처를 써주시면 되겠죠. 맞는지 정답 확인해 볼게요. 뭐죠? 그쵸. 이거 다들 카이가 슬어이기 때문에 이 주어 자리에다가 이 카이에 대한 주어를 쓰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지금 정답 봐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앞쪽이 피해자고 뒤쪽이 뭐이다? 범인이다. 순간 헷갈리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지금 범인, 운전을 한 그 범인을 어느 자리에 써야 된다? 목적어 자리. 근데 여지껏 우리 중국어를 완성할 때 뭔가 이걸 한 그 사람을 주어 자리에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그렇게 많이 틀리시는 거죠. 자, 다시 잘 기억하세요. 페이지 좀 지우고 다시 할게요. 페이자문에서는 누가 주어이다? 그렇죠. 페이자문이 쓰였다. 그러면 앞쪽 주어 자리와 뒤쪽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를 앞쪽에다가 피해자를 써주시고 뒤쪽에다가 범인을 쓰고 그 다음 수러 기타 성분 나열해 주셔야 돼요. 동작을 저지른 범인을 어느 자리에 쓴다? 목적어 자리에 써주셔야 됩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럼 다시 해볼게요. 새 차는 누구에 의해? 남동생에 의해 카이서 올라 운전해서 가버렸다. 누가 운전해서 가버린 거예요? 남동생이 뭐를? 내 차를. 누가 운전을 당했죠? 내 차가 당했고 누가 운전을 저질렀죠? 내 남동생이 저질렀겠죠. 그래서 문장은 我的新车被弟弟开走了라고 완성하시면 끝! 좋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페이자문이에요. 무슨 써야 되죠? 저베이 목적어 수러 기타 성분. 이번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자리가 무슨 자리? 피해자 자리. 그다음 뒤에 여기가 범인 자리죠. 그렇죠? 자, 그럼 한 번씩 나열해 보죠. 일단 수러가 될 수 있을 만한 건 자전거를 타다 같은 거에 그 타다가 되겠고요. 뒤쪽에 붙어있는 서비스 조와 러는 맨날 기타 성분으로 쓰이는 거니까 촉촉 삭제. 그 다음 빼이도 이 자리에 딱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과 운전을 당한 사람이 필요하는데요. 타와 징처가 되겠네요. 잘해야 돼요. 진짜 잘해야 돼요. 누가 운전을 당했죠? 그쵸. 자전거. 그 다음 누가 운전을 한 거죠? 그러면 피해자는 누구? 자전거. 범인은? 그렇죠. 제가 되겠죠. 그러면 주어 자리에 뭐를 쓰고 지싱처 범인 자리에다가 뭐를 쓰자? 타를 써주면 되겠죠? 됐어요. 자, 이제 하나 남았어요. 허우라이. 저거 시간명사죠. 우리 시간명사 어디에 쓰기로 했어요? 그렇죠. 베이보다 앞쪽에 쓰자라고 했죠. 그럼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그렇죠. 지싱처 허우라이 베이타 지저올라. 지우고서 문장 성분 좀 분석해 드릴게요. 자, 주어는요. 지싱처 베이타 목적어 지저올라 기타 성분이 되겠죠. 시간명사는 어디에? 그렇죠. 베이자문 앞쪽에 쓴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일부러 틀린 그거 있잖아요. 이 주어에 대한 생각이 옛날부터 딱 우리가 박혀있기 때문에 그걸 정말 잘못 연결하시는 통신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페이자문은 항상 잘 생각해보세요. 누가 범인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그래서 피해자를 앞쪽에 범인을 뒤쪽에 나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오늘 모든 문제를 같이 풀어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장문으로 만날게요. 바이바이.